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리아스를 고노도 그런 신의 스바라시 메그미가 미치 아우레리고 또 시끄그시마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지들을 또 있대모 있으모 해야나 왔게 되어 아리마생네.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たち니 곤란という 뭐가 やってくる時があ ります. 성도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선호도끼니 미나상과 도우시마스까?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에 반응하는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곤란가 やってくる時に 두 가지의 타입이 타입의 사람이 このように 答えます. 첫째는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타이치의 타입은 その 곤란의 마에 諦める 人なんです.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첫째, 두 번째 타입의 히토와 그 곤란을 극복하는 히토나인데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たちは 곤란가 やってくる時に 곤란이 놀이 고에ていきましょう. 왜냐하면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우리 믿음과 관계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는 곤란이 やってくる時に その 곤란과 대체 우리たちの その 신고と 관련하는 ものが 多いからなんです.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또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 어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도 また 내적인 戦うべき ものが その 곤란을 통해서 やってくるからです.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中でも 곤란이 やってくるんですね.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르바나 또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충전시때 進んでいました.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어려움을 맞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従って 進んでいるのに 곤란이 あったわけです. 그것은 바로 엘루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리와 엘루마という 人に 会ってしまったんです. 그는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바르 예수 또는 니세 유견자다 또 가있더리마스. 이 바라는 말은 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르 또유노와 무스코 또유 의미가 아리마스. 그래서 바 예수라고 하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르 예수 또는와 예수의 무스코 또유 의미가 나리마스. 이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 총독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에르마와 そのパウルとバルナバが総督に福音を伝えることを反対していました. 그는 저희를 대적해서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다르니 한타시테 신구의 밑から 도착해도시다도 가있다리마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분명히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전시ている 바르바나도 その 사울이 돋대 타시카니 코노 것도와 곤란이 나리마시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노요나 곤란가 야트키다 토끼니 도스레바 이인데시오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이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그는 홈문의 바르바나 또 바울로도시대 곤란고 도노요니 극복스레바 이노까 소리요 이쇼니 와카차이다이토 오모이마스. 첫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일단 이치바마이 도시대 카미사마노 전면적으로 신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총독 서기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소독구 세르기오와 예사만이 관심을 못대마시다. 말씀해 보니까 그는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호모가 미루도 카레와 겐메나 히토다 또 가있다리마스. 그런데 예수님은 알지를 못했어요. 시카시 예사만의 것도 시리마생되시다. 그런데 엘루마가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그러나 그 엘루나와 그 소독과 예사마를 신지요토스루 소노 것도 사마타기로 왔게데스. 엘루마는 총독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호무가 미루트 엘루마와 소독과 모토니 있다 또 가이타리마스. 그가 총독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독과 모토니 있대 예사마 신지로도 되기나이오니 에이쿄 아테노 것도노 되기로 히토다탄데스. 당시의 총독은 이 식민지에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도지 소독っていうのは 植民地 진이오이때 로마 세후오 대표するものでありました. 식민지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었어요. 植民지 진이오이때 全てのことのできる そのような 権力 権限が あったわけです. 엘루마는 총독의 권력을 이용해서 믿는 자를 핍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엘루마와 소노 소독의 권력을 이용해 신지는 자를 박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의 스타일, 바르바나와 바울의 마음은 어떤 신경이었을까? 이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어려움과 싸우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곤란도 말에 아키라메 시마오까 소레토모 아노 타타카테 이쿠비키카 토치오 에라바나키레와 이케마센데시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어려움과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르바나와 바울과 그 곤란과 타타카우 것도 결심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지되 신뢰하시되 있다からです.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르바나 또 바울과 세일인이 스카우사렛때 이마 속곤이 닿대이로 왔게です.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지금 나가고 있었어요. 카메사마카라 메시오 웃게때 미코토만 주전시때 이마 아노 스승대이로 도코로데시다. 그래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거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감사와 신지때 신앙시대에바 절대히 승리できると 신지했다 わけです.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했을 때 일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략했다 때의 것입니다. 이 군대가 이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페드리히라는 곳을 이렇게 둘러싸 버렸어요. 그래서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である フェルドリヒ という 마치요 取り囲んでいます 이마시다. 이 페드리 시민들은 시 의회에서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도리히 という 도카에데와 이마는 고유 지타에 대해서 시정 회의를 오고시테 소시테 하나시아이마시다. 그런데 그 회의 가운데 이 싸우기 전에 미리 가서 항복하자는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회의의 낙가데 뭐 타타카이니 이도무 마이니 뭐 마이모테 고산시오 또 이견가 뜻되기마시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노도키니 카미사모 신지루 하루히토가 뜻되기때 고르요니 이마시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아레와레와 와타시타치노 치카라니 타요르토 마케테 시마이마스. 그러니 부활절인 오늘 예정대로 교회 종을 울리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부활절에 대한 교, 뭐 예정대로니 교회의 칸을 나나시 예정대로니 레아요 사사게마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스베테와 슈니 유다네마쇼. 이 말을 듣고 시의회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호토바 키이테 소노 아노 기인다치가 상세시마시다. 그래서 페드리 시에는 종소리와 이 찬송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소시테 고노 페르도리 히와 스 오키나 카네노토토 요로쿠비노 산비노 소노 코에가 아노 시비키 와타리마시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프랑스군은 이 오스트리아의 지원군이 왔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소노요나 우타 소노요나 코에오 키이타 프랑스의 군대와 시엔의 군대가 기타네나이카 또 소유니 오모탄데스네. 그래서 그 많은 군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방향을 바꿔서 가도록 해요. 소시테 소노 군대와 소노도코로카라 타이캬크 사셌탄데스. 분명히 그 많은 군대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큰 정말 적이었습니다. 사실 프랑스의 그 군대와 肉眼で見ると 強い その 군대だったんです.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しかし その 目に 見る ものじゃなくて 神様を 신뢰して 신이って 있다時に 승리することが 되겠다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神様を 徹底的に 신지 신뢰すれば このような 驚くべき 奇跡が 起こること 信じましょう.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가정이 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포기하고 좌절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지만 소노요나 곤란과 아키라미나사이 자세치시나사이 또유 사인데와 아리마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며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무시로 소노요나 거데모 사라니 시오 신지테 신뢰하는 것도 시오와 노존데 오라레루 까르난데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복음서 20장 31절에는 このように 가있다 아리마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나타가타가 신지때 예수의 미나니요때 이노치오 에르타메데아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私たちは神様を信じて信頼する時に困難を克服できる力を得ることができます。 우리는 믿고 신뢰할 때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信じて信頼する時に困難を突き破って進むことができます。 그리고 말씀처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そしてやがては御言葉に書いてある通りに永遠の命を得ることができます。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ですから困難がやってきた時にはむしろ神様を信じて信頼して進みゆきましょう。 그래서 승리하고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そして勝利をしやがて永遠の命を受け取るものになりましょう。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이 올 때에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そして2番目として困難がやってきた時に問題の本質を悟り信仰を持って行うことです。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困難がやってきた時に私たちは苦しめるものがあります。 그것은 문제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それは問題だと思ってしまう環境、そして状況なんです。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해요. 目に見える環境、状況が私たちを一番苦しめるんです。 그런데 우리를 진짜로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本当に私たちを苦しめるものは目に見える環境状況ではありません。 그 상황과 문제, 상황과 환경 안에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私たちは環境状況の中にある問題の本質に気づ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필요합니다. その本質を見ることができる霊的な目が必要です。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本物のバルバナとパウロは総督に福音を伝えようとしました。 그런데 엘루마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죠. しかしエルマが福音を伝えることを邪魔するんですね。 그런데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 그 엘루마 사람 그 자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その時にバルバナとパウロはエルマという人間そのものを見ませんでした。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본 게 아니었어요. 메니메이로 人間として見てなかったんです。 그 복음을 방해하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その엘루마の背景で福音を妨げる霊的なものを見たんです。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 엘루마를 향해서 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それでその엘루마に対して悪魔の子と言ったわけです。 그리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멈추라고 명령을 해요. そして主のまっすぐな道を曲げることをやめなさいと言います。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福音を伝えることを妨げるものは結局悪魔の戦略であることを知ったからです。 성경은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聖書は私たちの戦い、 その相手の本質をはっきりと書いてあります。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の手紙6章を見ると私たちの格闘は血肉に対するものではないと書いてあります。 그것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出現地からこの暗闇の世界の支配者たち。 また天にいる諸々の悪霊に対するものですと書いてあります。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私たちの戦いは悪しき霊どもとの対する霊的な戦い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皆さん私たちの信仰生活も同じなんです。 우리는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私たちは本質をよく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에 왜 그런지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私ね、問題やその困難がやってくる時になぜなのかそれを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나에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왜 그런지 人間関係においての問題があったらなぜそうなのか。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왜 그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지 困難がやってくる時なぜこのような困難がやってくるのか。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왜 그런지 授業がうまくいかない時にはなぜなのか。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 왜 그런지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勉強がうまくできない時にもなぜうまくいかないのかをよく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그리고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 실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でこのような問題困難を作り出すその実態となるものを見つけ出すことが大事なんです。 그 문제의 본질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고난의 본질である 악레이도 戦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더글라스 파슨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더글라스 파슨즈라는 사람이 쓴 악마의 야츠의 시크크 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이 시간에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この悪魔の八つの祝福というものをちょっと皆さんに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임이요. 이송아시 스카레타 또 이와께데 교회에 가나이 모노와 사이와이 데아루. 소노 모노와 와타시노 타노모시 하다라키비토니 나루카라.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틈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임이요. 복신의 야마치야 스키오 밑에 이가카리오 스키르 모노와 사이와이 데아루. 설교를 키이테모 메그미오 우케나이카라 데아루.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임이요. 교회에 来て ください とお願いされなければ 来ない 者は 幸い である. その 者は 교회의 문제지 になるから で. 남의 말을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요. 人の 우와사 話を 이후라스 것도가 好きな 者は 幸い である. その 者は 私の 最も 好む 争いを 起こすから である.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임이요. 쇼츠 후퇴크사れる 모노와 사이와이 데아루. 소노 모노와 사사이나 고토데모 오꼬리 교회를 야메루카라.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가 될 것임이요. 슈노 하다라키오 히카이메니 히타리 겐킹오 시나이 모노모 사이와이 데아루. 소노 모노와 와타시노 하다라키오 이치방 테치다우 모노 데아루카라.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요. 성경을 읽는데 이나가라모 이노레나이호도 이송하시쿠 히테르모노와 사이와이 데아루. 소노모노와 와타시노 유학군이 간단히 오찌이리 가라카와레르모노니 나루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냐. 하나님을 아시ていると 이나가라모 교다이야 지분다 도나리비테오 니쿠모노와 사이와이데아루. 소노모노와 에이엔니 와타시노 토모토나루카라.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どうですか? 여러분들은 마귀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악마からの 祝福を 受けてるんですか? それとも神様から来る 祝福を 受けてるんですか? 성도 여러분 문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밖까리 밑에 심하고 고이타 리틱 타타카이니 와타샤치와 쇼리스를 것도 되기만생. 문제만 바라보는 믿음 없는 그 마음을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무시로 문제 밖까리 밑이 밑으로 서는 후신과나 고고를 그이하다메테 다치 가이라나끼리만 나라는데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게 될 것입니다. 소전하끼리바 리틱 타타카이니 가난하즈 막게테 시바우카라데스.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이 이것을 일평생 깨닫지를 못했어요. 구약의 사울은 こういうことをもう死ぬまでも悟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는 처음에 왕이 될 때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가장 사실 왕이 타타레를 느끼니와 하나님의 레이니 미타가레테이타 히토데시다. 많은 백성이 그를 따르고 또 좋아했어요. 타미다치와 가리오 히타가이 사울의 것도 고논데이마시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다윗이 인기가 오르게 됩니다. 근데 아루시 다비데가 골리앗에 우찌 다우시다 도끼니 다비데의 인기와 다카쿠나리마시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게 돼요. 소노도키카라 코노 사울루와 다비데노 것도 네타미 하지메마시다. 자기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지 못합니다. 지분이 하다라키가키루 악그레니 키츠키마생데시다. 그리고 다윗만 없어진다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소시제 다윗의 사야 있나끼래와 지분의 문제가 나쿠나루다로또 오모이온이 났단데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카시 사울루와 소노 고객기니 마지막까지 기특 것도 아니마생데시다. 자기 마음을 사탄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지분의 고코로가 소노 악그리니 돌아야라테르고토니 기특기마생데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起きた時に その 문제의 본질을 見出しましょう. 그 문제의 뿌리를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문제는 내고 마주 늦게 돌아나기를 바라는 데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쫓아나기려면 진세요 이치죠. 그르심의원이 나를까라です. 우리 인생은 결국 패배라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즉그 진세와 하이복시안이나ってしまいま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리미나사,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진세니와 가난하지 곤란과 야떼키마스. 그럴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유득히 무시로 전면적인 감사와 신지때 신뢰시때 이기마쇼.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다는 혼시스니 기즈키 레트기나 타타카이오 시때 이기마쇼. 또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믿음 없는 마음을 믿음 있는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맞다. 문제가 아르도끼니와 소노 신고로 나이고토 그다음에 신고 돌이모도시마쇼. 그럴 때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소노도끼니 이카나루 곤나가 야타키다도끼니모 가난하지 쇼리스를 것도 신지마쇼.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아 신고를 못해 아래이루 소노 곤난을 극복시켜 이끄 와타시도 미나사니 나루 것도 예수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